커스커 5분거리 라니마우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커스커이지만 지금 출입 금지 당한, 스스로를 출입 금지시킨 아이템이 있어서 며칠 만에 왔는데요. 들어가서 출입 금지템도 살펴보고 새로 나온 클리어런스 아이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지나 레인 베스 플러스 바디와시죠? 샤워젤 베스 젤인데요. 40온스 1182ml에 5벌 50 할인해서 14벌 49 클리어런스입니다. 대용량이고 비타민이 오일 들어있고 가격은 적당해 보이지만 바디워시로 사용하기에 이 향이 너무 진합니다. 향이 맨 끝에 들어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중간 위쪽에 들어있잖아요. 뉴트로지나 바디워시나 이 베스젤 같은 것은 구입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비노 바디 로션도 4불 50 할인해서 8월 25일까지 13불 49입니다. 치아 미백용 치약이 4불 할인해서 12불입니다. 5팩이고요. 불소 들어있는 크레스트 마우스와시, 알코올 프리라고 하고 이 제품은 3불 할인해서 9불입니다. 한 병당 3불 꼴이네요. 가니에 마이셀라 클렌징 워러 4불 할인해서 14불입니다. 두 팩이 붙어 있고요. 뉴트로지나 하이드로 부스트 수분 크림이 8불 할인해서 22불입니다. 요게 한 병당 11불 꼴인 거죠. 히알루론산 크림인데 무향 제품입니다. 리퀴드 아이비가 8월 18일까지 6불 할인해서 23불씩인데요. 슈가프리 레몬 라임 맛, 약간 느끼한 맛인데 여긴 와이피치 맛도 섞여 있습니다. 13개 26개 들어서 23불인 거고요. 전해질 무기질 음료를 마시는데 내추럴 플레이버 당연히 들어있고요. 단지 게로레이를 마시는 것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 갈 때 이런 걸 하나씩 들고 가서 물에 타 마실 수 있는 거죠.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와로브스키 오나먼이 벌써 나와 있는데요. 가격은 55불입니다. 올해는 불경기 영향인지 뭔가 이벤트가 빨리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직 킹덤 할로윈 파티가 원래는 8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8월 8일날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직 킹덤 할로윈 파티 예약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벌써 코스튬 입고 나가서 이렇게 할로윈 분위기로 놀 수 있거든요. 디즈니 할로윈 랜턴도 40불에 나와 있습니다. 할로윈 프린세스 코스튬 30불에서 32불입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선물템 아닌가요? 1967년 포드 머스탱 GTA 패스트백, 이거는 쉐브롤레 카마로 1971년산이고 포르쉐 911 카레라, 이 차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스포츠카 컬렉션들은 17불입니다. 굉장히 편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탱크탑인데 안에 빌트인 브라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받쳐주는 빌트인 패드가 있는데요. 가격은 클리어런스 9불 97이고요. 애매한 색깔, 회색도 아니고 블루도 아닌데 펄 블루라고 하고요. 검정색이 있고 약간 핑크 계열이 있습니다. 커스코 출입 금지템 1등이 바로 이 제품이죠. 6개 백이 들어서 10불인데요. 나름 한 백의 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설탕 들어있지 않지만 100% 고구마 말린 게 뭐 100% 설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지난번 제 코스코 영상 보고 이거 따라 사신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인데요. 네, 맛으로 보면 1등 맞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저를 코스코에 며칠 출입 금지를 시켰겠어요? 이게 중국산이다 그래서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NASA 올게인이 기관에서 서티파이 받은 제품이긴 합니다. USDA 올게인 제품인데 이게 올게인이냐 중국산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사 이게 미국산이든 뭐 프랑스산이든 그게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진한 카트를 반성하면서 단 걸 안 사야지 하고서 이걸 보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이유가 있죠. 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맛있는 맛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고구마 스틱 중에 이게 맛이 1등이었어요. 한 입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 차지는 아니고 운동 가는 분, 뭐 골프 가는 분 이런 골프백에 하나씩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 만약에 가족들이 이것을 먹는다 하면 3인 이상 모였을 때 한 봉지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남아있을 때 코스코에 와서 10개를 더 사고 싶다? 네, 그럼 스스로 코스코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위험한 아이템입니다. 이런 게 마음먹으면 사람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여섯 봉지를 만약에 이틀 안에 먹는다고 해보세요. 네, 혈당 스파이크로 사람이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 코스코 출입 금지템 10등 안에 확실히 드는 제품은 이 다츠 프레젤입니다. 샘플을 받았기 때문에 맛을 보는데요. 지금 자그마치 992g, 2.2파운드, 35온스의 가격은 10불입니다. 짭짤하면서 맵잖아요. 그리고 바삭하고 딱 이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붐 치카팝 2불 30할인에서 3불 69, 지금 샘플이 있는데요. 스위덴 솔티 팝콘, 이걸 끊을 수 없다면 이 역시 코스코 출입 금지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컵 먹어야, 그러니까 28g 먹으면 140칼로리이다. 이걸 28g보다 더 먹을 확률이 거의 100%죠. 100% 홀그레인, 난 GMO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프레젤도 샘플을 주는데요. 이게 납작하게 눌려놓은 프레젤이잖아요. 가격은 지금 9불이고요. 맛만 보고 사가진 않을 거예요. 특별한 모임에 이렇게 토핑을 올려서 뭔가 카나페를 만든다 하면 모르지만 11알에 110칼로리니까 한 입 먹으면 10칼로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밀가루에 설탕에 타피오카 시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끊을 수 없다면 코스코 출입 금지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베스가 나왔어요. 망고 살사를 얹어줬는데요. 망고 살사는 맛있고요. 이 시베스는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살살 녹는 맛은 아닙니다. 메이드 굿, 이것도 샘플이 있습니다. 가격은 14불이고요. 16개, 16개, 32개가 들어있습니다. 초콜릿 맛, 스니커 두들 맛. 저는 스니커 두들 먹어볼게요. 진저브레드 쿠키 이런 맛인데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삭한 그런 쿠키 맛이 아니에요. 언리얼, 이건 사갔지만 샘플 주니까 먹어야죠. 3불 30할인에서 7불 49일 때 몇 개 더 사둬야 합니다. 올게닉 토메로 베이지를 파스타 소스가 클리어런스로 8불 79입니다. 두 병 이거 올게닉 난지모 제품이기 때문에 클리어런스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어린이들 대표적인 식량 맥앤치즈가 크래프트 제품 12개 컵에 들어서 돌려 먹을 수 있는 게 10불이고 18개 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3불 30할인에서 11불 59입니다. 이 크래프트 치즈요. 대표적인 GMO 치즈라고 볼 수 있죠. 이 제품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나마 더 나은 제품이 애니즈 올게이닝 맥앤치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덜 짜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래프트 맛을 더 좋아할지 모르나 약간 더 순한 맛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이건 12팩 들어서 17불 49입니다. 선크림이 돌아가면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트로지나 울트라시어 SPF 55 유기자차 선크림 2개에 9불 97. 그러면 개당 가격이 일반 마켓에 비해 반값보다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도 아직 클리어런스가 남아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하나에 10불 가격입니다.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7불 할인해서 23불 나왔는데요.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세일 나왔을 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고구마 스틱보다 더 무서운 것도 신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10불 49인데요. 이제 가끔 정신이 혼미해질 때 뭐 아이들 생일 파티 이런 데 이런 거 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성분이 콘시럽, 그 다음이 설탕이고 뭐 플레이버에 각종 색상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 생긴 것처럼 폭탄처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구마 스틱보다 더 위험한 걸 찾으라면 이런 걸 들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런 것까지 산다면 코스코 출입 금지에 한 10일은 당해야겠죠. 이게 일반 슈퍼에서는 많이 팔던 건데 지금 코스코에 이 피넛버러 초콜릿 맛이 새로 들어와 있고요. 그냥 봐도 단데 이게 와퍼라 정말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달달하고 바삭하고 굉장히 무서운 맛이에요. 이게 36g당 18g 탄수화물에 설탕이 9g입니다. 200칼로리이고요. 이건 정말 등산 갈 때 그 정도 칼로리를 소모할 때 그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개 들어서 가격은 11불 49입니다.
이 스프링글스 세일을 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 하나 칭찬받을 수 있는데요. 36개에 22불이지만 뭐 할인해서 16불이랬거든요. 그때 지나가길 잘했죠. 잘한 게 딱 하나 있네요. 자이로 슬라이스? 이것도 샘플이 있으니까 맛을 한번 볼까요? 요거트 소스에 뿌려줬는데도 완전 지나가도 되는 맛입니다. 이게 드디어 세일이 나왔네요. 항상 다이슨이나 레브론에 비해서 뒷북을 치는 샥 히티드 콤 앤 드라이어? 드라이 되면서 빗질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레브론 아마존 세일에서 뭐 30불대에 샀기 때문에 지금 20불 할인해서 60불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깜찍한 아이템이 들어와 있네요. 먼치킨 토들러 다이닝 셋 9피스에 20불입니다. 뚜껑이 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엎어도 한 번에 쏟아지진 않겠죠? BPA 프리 플라스틱 컵. 그러니까 유리컵처럼 생긴 플라스틱 컵이 8개 들은 게 클리어런스 가격 9불 97입니다. BPA 프리라고 해도 플라스틱이니까 디시워셔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한 아이템은 아닌데 컵겔 위험 있는 어린이들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요즘 본 중에 가장 특이한 아이템은 이 이글루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달려서 90불이거든요. USB 충전 꽂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스박스와 스피커는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짐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동 스쿠터가 신제품으로 지금 400불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28마일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저요? 이런 거 타면 5분 안에 뼈 하나 부러뜨릴 수 있겠죠? 사이즈가 엄청 큰 자전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29kg짜리니까 이게 무게도 꽤 나가고요. 가격은 1300불입니다. 전동 바이크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예전 다리움으로 굴러가는 것만 타봤는데 이게 관심이 있긴 합니다. 백세님들 코스코에서 잘 사면 뭐 일반 마켓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잘못 사면 대용량으로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식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코스코 탓을 하면 뭐합니까? 그걸 산 제 잘못인데요. 지난 두 번의 코스코 장보기 영상 카트를 급 반성하면서 코스코 출입 금지템도 상기하면서 제가 근신의 의미로 오늘은 물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만 먹어야 하나 봅니다. 우리 백세관리 클럽에서 저부터 건강하게 장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요. 8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름 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건강이 같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다시 정신줄을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 고구마 스틱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입맛도 정말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한 줄을 버린 느낌이지만 우리 백세님들은 하루하루 건강한 장바구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